수염, 빙판을 제압하라. 썰매는 내 인간. 썰매는 빙판에서 썰매 끌기 대결. 상체에 대해 못 말리는 아이스쇼가 펼쳐집니다. 내일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무한 도전. 그 실내 빙상장에서 아 지금 이렇게 눈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약간 그 겨울 분위기를 내봤는데 말이죠. 아 굉장히 시원해요.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한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나세요. 가요계 천재 남성비 12살 김종국. 옷이 아니고 몸이죠? 아니 근육이 며칠 사이에 더더욱 늘어났는데요. 제가 딱 여기까지만 키울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목표한 그렇죠. 근육량이군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얼굴이 너무 작아 보이죠? 몸이 너무 작아. 아 그래서 또 그러시군요. 네. 방송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방송을 왜 하는 거고? 저희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리얼 궁상 프로젝트. 모든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궁상의 모든 상황을 저희들이 몸소 체험해보는 시간이에요. 아 일단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그 전력에 분명히 우리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저희의 전력 상승률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벌써 오늘 도전 과제가 뭔지도 모르지만 벌써 3승을 한 것 같은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과연 어떤 도전 과제인지 오늘의 도전 상대를 공개합니다. 늑대다 늑대다 늑대야 늑대 늑대야. 잠깐만 오늘의 무한 도전 이보다 빠른 수는 없다. 스피드의 제왕 시베리안 허스키와 빙판 위의 한판 승부. 최고 속도 60km/h. 2005 슬래드독 연맹 캔크로스 대회 1위에 빛나는 썰매겐 두 마리를 상대로 무한도전팀 두 명이 썰매를 끼고 30m 빙판 달리기 대결을 벌인다. 아하 그랬군요. 뭘가 왜아 뭐가 알았던 뜻이네. 알았던 뜻이. 아, 무슨... 뭔가 지금 화면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화면을 보세요. 아! 김종국 씨 아직도 좀 어색해요. 저기 나오네요. 아, 나오죠, 보이시죠? 네, 저는 진짜 못 봤어요, 처음에. 아, 지금 처음 보셨어요? 아, 보셨어야죠. 네, 봤어요. 늘 집중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김종국 씨, 네. 약간 온도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자, 오늘의 도전 과제는 정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혹독한 훈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이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늠름한 시베리안 허스키의 모습을 얼음 조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본인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자신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얼음 조각을 완전히 저희들 6명을 거쳐갔을 때 이 얼음 조각이 물처럼 그냥 녹아버릴 때까지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김종 씨 깜짝 놀라시는군요. 예, 예. 이유가 목적인 문제 일단 얘기해 주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리얼 궁상 프로젝트. 저들은 궁상이라는 궁상을 이 안에서 다 해봅니다. 아 바로 이것을 직접 몸소 체험해 보는 시간이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얼음 조각성을 과연 저희가 몸으로 녹일 수 있는가? 이거 평소에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하다 그래요. 궁금하다 그래요. 궁금했다 그래요.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하죠. 궁금해요. 맨 먼저 우리 이켠 씨. 깜짝 놀라시고 놀라지 마세요. 아, 네. 저는 일단 네. 타고요. 네. 얼굴을 녹일 거예요. 좋습니다. 1분입니다. 네. 자, 준비. 자, 1분입니다. 이켜 씨. 아, 굉장히 빨라요. 역시 스피드의 제왕다운.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적응력.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이제는 이런 거에 더욱더 적극적이세요. 좀 다른 프로그램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참 프로 열심히 해요, 보고 있어요. 아, 지금 김종국 씨가 드디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0, 9, 8, 7, 6, 5. 자, 이제 그만. 와. 자. 일단 이켠 씨가 많이 이것을 네. 개가 쌍꺼풀이 생겼어요.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얼굴만 녹이지 않고 네. 개를 통째로 녹이겠어요. 정말요? 그리고 옷 때문에 체온이 잘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옷을 벗겠습니다. 우와. 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만 벗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체온 전달이. 야, 이 어떤 열정, 이 어떤 그 이 열기, 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야. 저희 무한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구나. 자, 최은도 씨, 시작. 걸 죽겠는데 멋있냐 멋있냐.
저기 잠깐만요. 박효 씨. 잠깐만. 1분이 아직 안 됐어. 1분이. 힘이 너무 세. 저희도 이거? 어차피 조금씩. 힘 좀 빼. 살 다 찔리잖아, 살. 우리 그 정현도 씨. 아, 우리 그 면적은 상당히 넓었으나 그러나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에서는 우리 유케 씨보다는 조금 덜한. 아,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저희들 사이에서는 뭐 사실 익숙해인 일입니다. 예. 늘상 있는 일이죠. 늘상 있는 일. 예. 오늘 훈련이 좀 약한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예전에 저희가 했던 훈련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 예. 뭐 어떤 궁극적인 목적. 근데 이게 첫 번째 훈련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네요. 김정근. 저는 네. 이 조련사의 말을 들을 수 없도록 네. 귀를 귀를 제 약한 곳 고르시나 그나마 다른 분들의 손이 안 닿고 그런 거 아니에요? 뒤에서 좀 지켜보면서 누가 귀할까 봐. 자, 김정국 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수년간의 헬스로 터져진 김정국 씨가 저희와 함께 얼음을 녹입니다. 자, 김정국 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녹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부러질 것 같아. 결국 김정국 씨 그렇게 수년간 헬스하시고 근육 빵 결국 헬스하고 김정국 씨. 웃긴다. 웃긴가 봐요. 어때요? 오. 단단한 거네 헬스가. 해야 돼. 1분 아직 안 됐어. 1분 아직 안 됐어. 1분. 아니 김정국 씨. 아, 너무 처리됐어.